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해보고 제가 혹시 헛소리를 짓거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시작해볼까요? Let's go! 네, 마이크가 지금 제 것밖에 안 나와서 둘, 셋, 스탠바이, 큐! 안녕하세요, 구부단입니다. Let's go! 오늘 방송 오신 분들 진짜 짱이었어요. 막 나가서도 소리 들으시고 막 춤추는데 저희가 신나가지고 그쵸? 맞아요. 여러분 오늘 저희 음악방송 오신 분들도 계시죠? 꽤 계시네요. 저희 오늘 안 오신 분들도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희 단짝분들 응원은 진짜 짱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더 힘내서 무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순서가 바뀐 저는 천천히 기다리고 있죠. 혜연이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랑 비슷하지 않나요? 그쵸? 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혜연이는 엄청난 보컬리스트가 될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엄청난 보컬리스트가 될 거니까. 여러분 식사하셨어요? 네! 저녁 드신 거예요? 저녁? 어제 티켓 잠깐 동안 저희 1위였어요. 5분 전, 그쵸? 와, 다 여러분 덕분. 여러분 오늘 무대 어땠어요? 잘한 것 같아요? 네! 아, 다행이네요. 와, 센트가 너무 예뻐가지고.
쉿. 어이없어.
진짜 저희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뒤돌아 했잖아요. 그때 그거 다 할 대로 약간 아싸 빨리 시작하는 거야. 빨리 내 나와라 언제 시작해 이러면서 탁 들으면서 탁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신났어요. 진짜 신나서 했어.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. 진짜로 예! 화이팅! 예! 에너지 진짜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고 감독님도 진짜 감탄하셨어요. 팬분들 이 모습 대박이라고. 맞아.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인사드리는데 막 어깨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게 바로 관절이야. 네, 오늘도 이 추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아, 오늘 나 안 뽑은 사람, 안 뽑았던 사람. 저. 안 뽑았던 사람 뽑자. 저 안 뽑았어요. 혜빈이 뽑아봤어? 언제? 그러면은 혜빈이 한 번 더 뽑아. 일단. 저. 세정이 먼저 뽑아. 일단 세정이. 종이가 바뀌었어요. 진짜? 우와. 그 사진 있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? 자. 네, 60. 난 누구? 나. 나영이. 나. 까지 말하겠습니다. 그래, 너랑 나 하자. 이렇게 눈 감고 하고. 봤어. 번호표 보시지, 본인과의 사연이실 수 없습니다. 지금 방금 성우가 됐죠? 저 성우같이 잘 읽어요. 구구단 액트 2 나르시스 바로 뽑으시. 헐 행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 너 왜 뽑아? 헐 너 왜 뽑았어? 아씨 뭐야? 세 개 아니에요 세 개? 세 개. 아 누구 뽑았어요? 어 진짜로. 4 세정이네. 세정이. 네 67번. 대박. 마침 67번인데 딱 뽑히셨네. 어? 네? 어? 있으니까. 오케이. 핸드폰 들고 나가주세요. 뭐? 뭐? 야, 네. 드림으로 해주세요. 뭐 나요? 나 뭐냐고? 무슨 말이야? 네? 무슨 말이야? 나 지금 이해를 못 다른 짓 하고 있었어. 아니 67번인데 그 미미랜드 언니가 나와서.
역시 나영언니 물이랑 안 맞아. 어? 야 내가 안 흘렸어. 아 그래요? 미안해요. 어쩔 줄 알았어. 뭐만 하면. 아 언니가 물이랑 안 맞아서 맨날 물 쏟거든요. 물 쏟고. 29번 누구예요? 네? 그냥 뽑고. 야 왜 그래. 깜짝 놀라시겠다. 오늘 우리 멤버들 다 아부만 대잔치 중이야. 머릿속에 떠오르면 떠오른 대로 말해. 그쪽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. 그니까. 자, 우리 무대 해요? 네. 해요. 혹시? 나같이 대 하나? 오늘 딴 거 해보고 싶다. 근데 딴 거 해보고 싶긴 하다. 거리는요? 어쨌든 팬 사인회니까 화이트 곡을 보여드려야겠죠? 제가 팔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너무 야하게 입었어요 지금 미성년자가. 네 그러면 줄 쓰는 노래가 나오나요? 아니요 하나 언니가 나와야 돼요. 아 지금 어디 갔어요? 지금 잠깐 뭐 가지러 갔던 건가? 아닌가? 어디 갔대? 어? 아, 너무 커밍 아웃 하지 말고. 아니야 언니 지금 어디 가지러 갔어요? 담요. 아 오늘 멤버들 다 너무 마음을 대잔치야. 진짜 네가 제일 심해. 니만 아니면 돼. 저 솔직히 말 대잔치 별말 안 했다 솔직히. 지금 7시인데 밥 드셨어요? 아니요. 밥 안 드셨어요? 그래요? 아, 못 먹을만 했구나. 어떡해. 오늘 먹고 싶은 메뉴 얘기하기. 소갈비찜! 그리고 저는 토박해요. 감자튀김. 맛있겠다. 나 행복. 막 튀겨져 나와가지고 소금 솔솔솔 뿌려져 있고 떡볶이 잘했어. 지금 다 먹고 싶어. 나는 닭발이랑 주먹밥. 와 진짜 맛있겠다. 지금 줄 쓰라는 안무의 신호인가요? 드디어 하나님 왔습니다. 그러면은 해봅시다.